예, 사과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보시는 거는 부사입니다. 부사 사과나무고, 가운데 있는 게 알프스 오토메. 예, 위 알프스 오토메 수분수 역할을 하려고 이제 심은 거고요. 또 여기 있는 것도 부사입니다. 저는 이 사과나무를 정말 이런 어떤 고추태만한 그런 묘목을 한 8년 전에 갖다 심은 건데요. 여기 양쪽에. 그리고 가운데 알프스 오토메 심고, 이렇게 이제 심은 건데, 그동안 수확을 아주 잘 해서 먹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수분수로는 알프스 오토메나 루비에스 이런 미니 사과들이 이제 좋아서 저는, 루비에스 전에 이렇게 이제 알프스 오토메로 이제 심었는데, 이제 얘는 좀 있으면 꽃이 필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지금 꽃봉오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좀 있으면 꽃이 필것 같고, 부사도 꽃이 지금 이제 피려고 이것도 이렇게, 예, 봉오리가 조금씩 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다음 주 일주일 후 정도 되면 이제 꽃이 조금씩 필것 같은데요. 올해 아시다시피 사과나무 가격이 엄청나게, 사과나무도 그렇고 사과 가격이 엄청 비쌌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봄에는 이 사과나무 묘목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묘목 시장도 그렇고 오일장에 가서 보니까 이분 떠져 있는 사과나무 묘목이 5만 원. 예, 5만 원 합니다. 5만 원.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사과나무 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하도 이제 비싸니까 금사과가 돼가지고 사과나무를 직접 키우려고 이제 이렇게 심는 것 같고, 그뭐 정원이 이렇게 있고 공간이 있으면 한두 그루 한 그루 이렇게 심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겨울에 가지치기를 다 해줬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사방팔방으로 나뭇가지가 이렇게 좀 뻗어 있게 이렇게 이제 유인이 돼 있고, 이 상태에서 공간들을 좀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가지치기를 다 해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애들이 이제 꽃눈인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열매가 열릴 겁니다. 여기서 이제 꽃이 피고, 예, 꽃이 피고 이제 수정이 되면 여기서 이제 다 열리게 될 건데, 가지치기를 저는 뭐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어서, 사과나무 전문가는 아니어서 과수원에서 하시는 분들처럼 잘 하진 못해요. 대신에 아주 기초적으로, 예, 첫 번째 햇볕 잘볼수 있게, 그러니까 광합성이 잘될수 있게, 두 번째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 예, 세 번째 작업하는데 좀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만 이렇게 이제 해주고 있는데, 가지치기를 많이 해줬어요. 작년에는 저 같은 경우는 갈반병이 많이 와서, 전문이병이라고도 하죠. 갈반병이 많이 와가지고 낙엽이 많이 지고 나중에 잎이 다 떨어져서 좀 사과 당도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서 좀 전정을 많이 해주고, 좀 열매 수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젓과를 이제 참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꽃이 피는 것들도 다 놔두진 않을 거고요. 물론 지금 적화라고 하죠. 지금 이제 꽃눈을 이제 지금 따주는 분들도 있어요. 과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뭐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할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지금 뭐 이제 기온이 20도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하지만 냉해를 입으면 수정이 잘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 요인을 좀 감안해서 열매가 열리는 걸 보고 저는 적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열린 걸 보고 그때 이제 열매 섞기를 해주는 거죠. 적과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적화는 안 해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냉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냉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과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또 기온이 올라가서 병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사과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올해도 분명히 그런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년에 열매를 수확하자마자 이 거름도 주고 밑에 이제 유박비료를 줘서 이제 지금 갈아 엎어준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밑거름을 흠뻑 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웃거름은 안줄 겁니다만은, 이제부터는 병충해 방제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꽃이 아직 안 폈죠. 이렇게 이제 꽃이 피려고 막 하고 있는데, 꽃이 활짝 피기 전에 꽃봉오리가 조금씩 보일 때, 이제 빨갛게 이제 보일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1년에
한 13번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수확하기 전까지 2주 간격으로 한 번씩 살균제, 살충제 섞어서 이렇게 이제 소독을 해주면 한 평균적으로 12번, 13번 정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다음 주 정도나 다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농약을 하기 시작할 건데, 사과나무는요 정말 유기농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탄저병도 많고 갈색 전문잎병, 뭐 갈반병이라고도 하죠. 뭐 그런 것도 생기고, 또 이제 담매나방이라든가 이런 애벌레들이 나오면 또 막 갉아먹고 이 막 썩고 그러잖아요, 이 열매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계속해서 소독을 해줘야만이 마지막에 수확을 할 때 조금이라도 괜찮은 열매들이 남아있지, 안 그러면 정말 수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꽃이 아직은 이렇게 이제 지금 보이질 않는데, 이제 이 피려고 여기 하나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터트려지기 전에, 활짝 터트려지기 전에 그때 소독을 한번 합니다. 처음으로. 그러면 이제 진딧물 예방도 되고, 이게 이제 수정이 될 때 열매가 맺힐 때 이제 그 안으로 이제 알간 벌레들의 알간 것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열매 안에서 이 벌레가 생겨서 썩어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런 걸 초반부터 예방을 해줘야 돼서 이때부터 이제 꽃이 필 때부터 이제 소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짝 신경을 써야 11월 달 부사 같은 경우는 11월 서리를 한번 맞고 저는 따는데, 그때쯤 돼서 이 수확이 거의 가능할 정도의 열매들이 생겨요. 안 그러면 저도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이 낙과도 많았고 썩은 사과도 많았고 버리는 사과도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 사과나무는 아시다시피 주변에 향나무가 있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향나무가 있으면 적성병이라고 그러죠. 이 잎에 날라와서 이렇게 좀 노랗게 꽃처럼 피는 그런 그 병균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뭇잎들이 이제 나중에 죽는데, 그 주변에 이제 그런 향나무가 없는 데를 이제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좀 잘 봐서 계속 살충제, 살균제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사과나무는 뭐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은 요즘은 이제 옆으로 눕혀서 이제 많이 키우라고 하잖아요. 물론 위로 키울 수도 있지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로 키우면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과수원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열매 순이 잘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또 생기고, 옆으로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뉘우면 본능적으로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혀서 빨리 낙과를 시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순들이 많이 생기고 그만큼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과나무는 위로 크는 것보다 옆으로 뉘우면 본능적으로 아이고 내가 이 나무가 죽기 전에 빨리 열매를 맺혀서 떨어뜨려야 되겠구나 하는 본능 때문에 꽃눈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꽃눈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옆으로 키우는 거고요. 대신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좀 뉘어서 이제 키우는데, 뭐 그게 옛날 방식이라고도 하지만은 저는 뭐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키우는 게 뭐 열매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소독하는 것도 그렇고 편하더라고요. 너무 높이 키우면 뭐 사다리 놓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90도죠. 예, 90도 정도로 이렇게 뉘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꽃눈이 잘 생겨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잘 생깁니다. 그냥 이렇게 위로 키우면, 이거 조금 위로 이제 키운 거긴 하지만 위로 키워도 이렇게 곁가지들은 수평으로 이렇게 수용을 잡아주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예, 새순들이 잘 나와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위에 가지만 이제 자라고 예, 꽃눈은 잘 형성이 안 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 감안하면 옆으로 뉘어서 키우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사과나무는요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병충해 관리 이제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겨울에 유제를 한번 뿌려줬기 때문에 1차적인 아주 기본적인 소독은 했지만, 지금부터 이제 꽃이 필 때부터 이제 또 이제 새 잎이 나오면서 이제 진딧물도 이제 또 창궐하기 때문에
살균제, 살충제를 한 두세 가지, 세 가지, 보통 저는 세 가지 정도 종류를 사가지고 돌아가면서 내성이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섞어 쓰는데 돌아가면서 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고, 올 한 해도 또 분명히 기온이 무지하게 올라갈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름에 엄청나게 또 더울 거라고 하는데, 여기 충남 예산인데 예산 사과도 그렇게 이제 좋은 기후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기온이 올라가면 병충해가 창궐을 하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올해 금값 사과가 되지 않게 사과를 많이 수확을 해서 가족들하고 한번 먹어볼 수 있게 키워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과나무 키우는 것도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